거칠 것 없는 유튜브의 확장에 그래도 검색만큼은 1위라 자위했던 네이버가 검색 시장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14일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가 발표한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네티즌 중 60%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10대 인터넷 이용자의 10명 중 약 7명은 유튜브를 검색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튜브 검색은 갈수록 많아져 네이버의 위기감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은 95.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87.7%, 지난해 91.9%와 비교할 때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이 같은 흐름은 언론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뉴스 소비의 대표 플랫폼으로 독주 체제를 이어가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네이버는 언론 권력을 독점했다는 지속적인 비판에 지난 2015년부터 언론사 제휴심사라는 권한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밀실 야합이란 한술 더 뜬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